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회에서 전다윤과 두자이가 이 따지 일 때문에 한판 붙게 생겼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한무리 망명자 조직과 하이덴 구역의 강바지 조직이 전쟁이었었는데 왜나나 이거는 말이다 이 세계대전이야. 이러한 걸 구경 못하면 억울해서 어쩐다냐. 자 이 우리들한테 총알이 튀지 않게 놈들 뒤에 멀리쯤 서서 구경해보자. 두정이 그 쪼에나 일당을 데리고 두자의 100여명 무리들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두정 이놈은 키 160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 이 까치발을 들고는 대가리를 꼿꼿이 세우고 구경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뭐야 이거 이제 20분이나 지났는데 저것들 저거 뭐 한다냐? 뭔 계집 애들처럼 제자제자 거리면서 수다도 잘 떤다야. 네, 두청이 목소리가 이러한 스타일인데 그렇게 두청이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는데 이 전방에 있던 따즈가 뒤로 물러오는 거였다는데 아니 쯔가 저것들 뭐랍니까? 동네 아줌마들도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째째거리지 않을 겁니다. 저것들 저거 안 싸운대요? 그러자 따즈는 小청아 싸우지 않고 말로 끝내면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니겠니? 그러니 좀 더 기다려봐라. 두청은 이 싸우는 걸 좋아하고 천생 깡패 건다 스타일이지만 그 따즈는 다른데 될수록 사고를 치지 말고 이 좋게 좋게 끝내려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두청 에라야 안 되겠다. 저것들이 대체 뭘 저렇게도 다정하게 토크를 하고 있나 내 한 가 봐야겠다. 두청이 글쎄 쫀드르르 그 두자의 무리들 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자자 실례합시다. 에? 좀 지나갑시다. 에? 헤이 잠시만요 실례 좀 합시다. 그 쇼청이 글쎄 100여명이 두자의 부하놈들 사이를 비집으면서 이 안으로 쇽쇽 기어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에 그러자 이 뒤에 서있던 쪼웨나니 당황해지는데 저번에 두청한테서 큰 신세를 지고 이제 큰형님으로 모시기 시작했는데 이놈이 다쳤어야 되겠습니까? 야바야 길을 내라. 이 덩치가 제일 크고 힘이 제일 센 야바가 아바아바 아바아바 하며 이 두자 일당들을 밀쳐내면서 길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자 앞에 뭉쳐있던 두자 일당들은 이거 또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밀고 난리 네, 그 밀리워서 빡쳐오르던 두자의 부하놈들이 야바의 몰골을 보자 이 직소리도 못 냈다고 하는데 아바아바 아바아바 그 험상궂은 야바의 면상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죠? 그렇게 야바가 앞에서 길을 쫙 내고 그 뒤로 웬난 탕리창, 사화, 노랑대가리 이 등등이 우르르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앞에 있던 쇼청은 덩치가 작고 요 다리가 빠르다 보니 쇽쇽쇽쇽 너무나도 빨랐다고 하는데 비켜라 비켜! 실례 좀 합시다! 에? 좀 지나갑시다! 두청이 겨우 뚫고 제일 전방에까지 나와서 이 듣는데 헐 이놈들이 지금 뭐라는지 아시나요? 이 전다용이 얘기하는데 짤거! 짤거는 한마디 늑대이고 내 이 전다용은 그냥 지나가는 똥개입니다. 짤거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먹겠지만 내 이 전다용은 이 길바닥에 똥을 핥아먹는 한마디 똥개라고요. 이 그런데 말입니다. 내 이 똥강아지한테도 친구란 게 있고 의리란 게 있는 겁니다. 만약 그 누가 내 친구를 건드리게 되면은 내 비록 똥강아지에 불과하지만 확 달려들어서 물어뜯어 버린다고요. 그러다 두자이가 뭐여 전다용 니 지금 내를 한 물어놓기라도 하겠다는 게야? 이어 전다용은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. 자 요번에 제 멘트를 봐줘서 몇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.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. 다들 잘 나갈 때도 있는 거고 힘들 때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? 이놈들이 아직도 이러한 쓸데없는 수다를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두청이 이제 슬슬 따분해졌다고 하는데 너희네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건? 안 싸워? 뭐 대가리가 커다란 깡패 건다들이 모여들어서 지금 토크쇼를 하고 있니? 빨리 안 붙어 이것들아. 그 쇼청이 큰소리 치자 이 두자이는 어쩌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쇼청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? 여긴 엄청 위험한 곳인데. 그러자 두청이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위험해? 너희들이 지금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디 이곳처럼 안전한 곳이 따로 있겠냐? 아니 너희들 진짜 이 깡패 건다리 맞긴 맞는 거야? 그러자 하 이 곁에서 전다용이 어기막혀 왔다는데 어이 너 뭐냐? 에? 우리가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고. 짤거 이까 피레미 놈이 막말하는데 왜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? 네 전다용이 이 두청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러는 건데 그러자 두청 내가 누구냐고? 두자야 빨리 가서 저놈 대가리를 하나 해놔라. 이거 뭐 대가리?
그러자 말입니다. 이 어린 놈이 지금 뭐라고 막지거리는 거야? 아니 네 집 자식인데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건데 그 전다육리 두 정을 보고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디서 나이도 어디고 이 허수아비처럼 바람에 한들한들 거리는 게 큰 소리를 제치고 있었으니 말이죠. 그러자 너 금방 나를 욕했니? 두 정이 한마디 하자 그 전다육리 얼싸 좋다 하고 개고소고하고 욕지거리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. 전다육리 그래도 이 두자한테는 조금 쫄리는 구석이 있지만 요 피레미는 뭐죠? 아니 이놈과 씻냐 안 하면 누구와 씻냐 하겠냐고요. 하지마 이때 갑자기 그들 뒤에서 아바아바 하는 소리가 나네요. 네 그제야 야바와 웬나 일당들이 이 사람들 무리를 꿰뚫고서 겨우 나온 거라고 합니다. 웬나니 얘기하는데 두창 형님 너무나도 빠르시던데요. 하지만 그 두창이 두 눈가리는 이미 살기로 그냥 가득 차 넘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두창 형님 왜요? 어납니까? 외나니 묻자 두청은 그 전다융을 째려보면서 한마디만 하였다고 합니다. 외나나 저놈을 하나 해놔라 라고요.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쪼 외나는 뭐 대꾸도 필요 없이 다짜고짜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근영님이 시키는데 이 쪼 외나니 뭐 두 마리 필요하겠냐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외나니 권총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두청이 잠깐만 외나나 하고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거 뭐지? 금방까지 쏘라고 해놓고서 또 왜 이러는 거지? 그 외난이 어리둥절해 있는데 이 두우청이 비켜봐 나 좀 나갑시다 실례 좀 합시다 비켜 그 두우청이 또 뒤에 두우자의 백여 명이 무리를 꿰뚫고서 요 쫀드르르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뭐지? 이 120명이 나그네들이 다들 어리둥절해서 그 두우청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어 뒤로 다 빠져나가고 또 한 100m쯤 떨어진 뒤에 두우청이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였다는데 됐다! 웬만아! 저것들 싹 다 쓸어버려! 스타트! 뭐야 저놈? 지금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을 친 거였어? 그 전다융 일당들은 다들 입이 떡 벌어져서 이 상황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어 전다융이 웬만을 보고 묻는데 근데 니는 위기야. 이 뭔데 이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건데? 전다융이 왜 나는 보고 의아해서 묻자. 내 누긴가고? 땅땅땅. 쪼웬나니 뭐 더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전다융이 배와 이 다리에다가 땅땅땅 하고 먹였다고 하는데 네 그러자 이미 이 순간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던 탕리창 야바사화 노랑대가리 이 네 명도 땅땅땅땅땅 하고 난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전다융 측은 맞고만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뒤로 빠지면서 이 탕탕탕 하고 맞받아 쳤다고 하는데 뭐야? 진짜로 쏴? 놈들이 맞받아 쏴대자 이 하이덴 구역의 강바지 두자이는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. 얘들아 이런 거는 이 너희네 밑에 것들이 하는 거지. 네, 이 하이덴 구역의 강바지 두자이가 글쎄 포복으로 샤샤샤샤 기어서 뒤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이어 탁탁탁탁 이놈들이 총싸움을 멈출 줄은 몰랐었고 그 두자이는 두청이 곁에까지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아이고 두청 형님 후퇴를 하실 거면 저도 좀 함께 데려가시지. 내 이 한계 구역이 강바지인데 뭐 저를 아래 것들과 총싸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? 네 그러자 이 두우청이 스겁들이하게 쳐다봤다고 하는데 한계 구역이 강바지? 너 저 제일 앞에서 싸우고 있는 저 친구 위긴지 아니? 그 전체 하얼빈이 강바지 쪼웬난이다 이놈아. 또한 어디 하얼빈 뿐이겠니? 이 전체 흥룡강성이 다 저놈이 천하야. 에? 저 전체 하얼빈이 강바지라고요? 근데 저렇게 이 제일 앞장서서 싸운다고요? 네, 그 두자이는 물론이고 다른 어느 한 두목들도 다들 이해가 안 가겠는데 그 하얼빈의 쪼웬나는 바로 이러한 대가리였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 동안 총싸움이 벌어지자 그 전다융 측인 놈들은 거의 다 도망치고 없었다고 합니다. 또한 거의 8명이나 되는 놈들이 총에 맞아 쓰러져서는 이 아프다고 아우성 치는 거였다는데 그러면 그 두우자의 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 이쪽에도 3명이 쓰러져서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그 쪼웬나 일당들은 다들 무사했다는데 쪼웬나 일당들이 어떠한 놈이랍니까? 이러한 전투는 수없이 많이 겪어온 노련한 베테랑들이 아니겠습니까? 됐다 야들아 그만 패면 된다! 그제야 뒤에서 두우청이 또 쫀드르르 하고 달려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두우청 이놈은 나설 때 나서고 이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아이 전다융이 어떻게 굴게 말게
두창이 묻자 천다용이 죽는 소리 제치는데 아이고 나 죽는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달라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렇게 들것이 들려서 이 차량으로 이동하던 천다용이 갑자기 멈춰 멈춰를 외치는 거였다는데 여쭈어왜 나는 보면서 어이 형씨들 혹시 그 어디서 노는 분들이요 내 저 두자의 패거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자네들 같이 쓴 놈은 없었던데 쟤네들 혹시 그 동북에서 왔어? 하지만 왜 나니?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천다용 맞구만 에이 이 쟤네 동북에서 온 근다들이 맞지? 설마 그 하얼빈에서 왔어? 네, 그 초양 구역이 리정광도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운다던데 그 어투도 하얼빈 같고 아이고 나 죽는다 빨리 가자 그렇게 부하놈들이 이 부랴부랴 천다용을 이송하는데 말입니다 야야 어디 가니 잠깐 멈춰라 그 천다용은 또 이송되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왜요? 저 이 피가 다 빠지면 저 죽는데요? 네 그들을 불러 세운 건 바로 이 탕리창이었다고 합니다 왜냐고 야바야 싸화야 가라 네 그러자 아바 야바와 싸화가 그 천다용한테로 어슬렁 어슬렁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바 이 무섭게 생긴 놈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?